경기 대한민국 대표팀 충무와 대한민국 대표팀 화랑의 경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총 세 팀이 참가했죠? 그렇습니다. 신라와 지금 경기를 치르게 된 화랑과 충무 이 세 팀이 본선을 통해서 토너먼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8강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셀타비고와 그리고 산토스의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이들이 비록 유소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클럽 소속의 팀들이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랑대기 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사실상 올스타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충무와 화랑 그리고 신라팀의 경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무와 화랑의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화랑대기의 선수들을 뽑혀서 하다 보니까 개인 기량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 조직력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발을 맞춘 지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팀플레이보다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에 한번 초점을 두고 경기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 팀 선수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팀에서 앞 경기에서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경기가 화려했다면 이 충무와 화랑의 경기를 통해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팀 선수들의 입장. 날씨가 햇살은 뜨겁습니다만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플레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선수들에게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거의 사실상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그렇죠. 네. 파란색 유니폼 빨간색 유니폼의 충무와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 두 팀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화랑대기를 통해 선발된 팀이다 보니까 두 팀의 양 팀 간의 연습 경기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발을 맞춰볼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개개인 선수들의 그런 센스나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 팀 선수들이 입장을 맞췄고 양 팀 선수들에 대한 호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와 화랑 그리고 화랑과 충무 조금은 생소한 이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양 팀이 대표하는 팀 네임 자체가 신라 충무 화랑 또 대한민국다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고유의 언어들이죠. 한글을 따라서 화랑과 충무 신라의 이름을 땄었는데요. 굉장히 세 팀 모두 합쳐놓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것만큼 좋은 팀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무의 감독 경북 비산초등학교 김대영 감독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경북 비산초등학교 감독이 또 비산초등학교 구미에 있다 보니까 김대영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주여서 다행이다 가까워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화랑의 광원 무코초등학교의 김대호 감독입니다. 조금 먼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강원도기 때문에 김대영 감독과 김대호 감독 두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 뽑은 선수들 이 선수들에게 또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선수들과 호흡 맞추는 방법에 대한 지시도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승리하고 준결승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 대표로서 지금 뛰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그만큼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주심이 경기 공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 공의 크기가 일반 성인 대표팀의 공과 확실히 차원 차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50으로 조금은 성인 공에 비해서 작은 공이거든요. 반발력이 네. 좋고 좀 어린 선수들이 공을 다루기에 좋은 공으로 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450이라고 했을 때 감흥이 없으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190보다는 조금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큰 공을 하기에는 큰 공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450을 사용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권 대회입니다. 아무래도 앞선 경기는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경기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충무와 화랑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홈팀의 입장입니다. 김대현 감독이 이끄는 충무팀입니다. 골키퍼 조상훈, 허동민, 김용민, 조건우, 서유창, 구승민, 주영민, 심준보, 김재영, 송준희 그리고 조수혁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충무는 오늘 4-2-3-1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조수혁 선수와 서유찬 그리고 주영민, 구승민 선수가 포백 라인을 형성하고 최전방에 있는 허동민 선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지금 다른 팀 선수들로 보이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곳에 와서 경기를 구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웨이 팀의 입장입니다. 화랑 팀입니다. 김대호 감독이 이끕니다. 이준영, 이상민, 박경석, 김현덕, 정재호, 이찬우, 이은규, 송호, 강상윤, 김태영 그리고
송한록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특이하게 화랑은 4-2-4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뒤에 중에 7번, 14번, 8번, 16번 선수가 포백 라인을 형성하게 되고 최전방에는 10번, 9번 송호 선수와 송홍묵 선수가 앞쪽에서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최전방에는 송한록 선수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화랑대기 전체 MVP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저희가 김대우 감독에게 어떤 선수를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냐 했더니 송한록 선수를 주저하지 않고 뽑아줬었거든요. 그렇죠. 피지컬과 스피드와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화랑의 공격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저희가 이제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만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어린 경주 국제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즐기는 모습인데 카메라는 참 좋아요. 네,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입니다. 네. 세계 어린이들은 뭐 어느 나라를 가나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참 귀한 시간이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앉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좋은 경험이죠. 또 학부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그렇죠. 손을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자리해 주셨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위치가 이제 볼 스태프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바람이 그 정도로 다소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 방향이 키퍼들이 공을 처리할 때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키퍼들도 저건 지금 경기 코트를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주장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파워면에서는 조금 더 유소년 선수들이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을 등지고 하는 플레이가 조금 더 공격하는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유니폼의 충무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입니다. 충무와 화랑은 각각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왔거든요. 충무는 네. D그룹에서 3승 1무로 1위를 차지하면서 올라왔고 화랑은 3승 1패로서 A그룹 2위를 차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안과의 경기에서 충무가 5-0 그리고 과살리스와의 팀과의 경기에서 7-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랑도 AKFF와의 팀과의 경기에서 5-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충분히 다득점의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양 팀의 공격력이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송한우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지컬과 스피드 돌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포지셔닝을 마쳤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충무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충무에도 허동민, 최전방의 허동민 선수가 예선전에서 4골을 넣었거든요. 네. 지금 충무의 공격력도 굉장히 발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허동민 선수도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앞서 이제 포메이션을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화랑의 입장에서는 4-2-4의 전술 매우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들어가는 패스보다는 길게 롱패스를 하겠다는 화랑의 작전인데요. 네. 어떻게 충무가 막아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빠른 돌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라이딩 태클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 주어지는 화랑. 화랑의 첫 번째 코너킥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커는 송호. 지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킥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코너 플랙이 거의 45도 가까이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송호의 코너킥 짧게 연결됐습니다. 뒤쪽에서 트래핑에 성공하는데요. 골문을 등지고 있죠. 그만큼 슈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잡을 수 없을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바로 슈팅을 한번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상훈이 멀리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조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화랑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화랑의 공격 킥은 박경섭이 준비합니다. 지금 최전방의 화랑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경기 초반에 화랑이 먼저 선취골을 넣는다면 좋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허동민이 끊어냅니다. 하지만 아크 장면 뒤쪽으로 흘러나왔고
하지만 수비 라인이 이미 형성을 마쳤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재영 다시 뒤쪽으로 송준이가 내어주는 공 하지만 이번에 끊어냅니다. 화랑 강상윤 한 번에 길게 송호를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화랑 선수들도 전반 초반에 앞쪽으로 송호 선수를 겨냥한 패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송한록 선수와 함께 이번 화랑 쪽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 두 명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공격권은 그대로 충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끼리의 경기다 보니까 이 관중들도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두 팀 간의 부모님들의 응원 대결도 한번 볼만한데요. 네. 자, 충무의 포메이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백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조수혁, 서유찬, 주영민, 구승민 그리고 더블 볼란치의 심준보, 송준희 그리고 2선에는 조건우, 김용민, 김재영, 최전방에는 허동민이 라인업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랑의 선수들은 4-2-4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화랑입니다. 포백 라인에 이상민, 박경섭, 김현덕, 정재우 그리고 더블 볼란치의 이은규, 이찬우 그리고 공격 라인업은 4명이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송호, 송한록, 김태영, 강상윤입니다. 결국 이렇게 최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주겠다는 것,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편 수비진의 실수를 유발하겠다는 것이 충분히 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선취골의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송준이가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켜놓습니다. 오른쪽 측면 허동민. 허동민 코너플렉 부근인데요. 자, 결국 영리하게 맞춰서 내보냅니다. 허동민 선수가 전방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경섭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은 충무. 송준희 선수는 한 손으로 공을 잘 잡고 있네요. 롱스로잉을 준비합니다. 한 번에 깊게 박스 안쪽까지 투입.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침착하게 걷어냅니다. 지금도 위험지역에서 볼 클리어링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터치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이번에도 파랑의 발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에서 던지기 준비. 주심이 던질 위치를 다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피지컬이 좋고 공이 450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참 잘 잡고 있네요. 마치 농구 선수들이 공을 네. 잡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송준희 선수가 주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던지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 옵션으로 하나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다양한 전술의 활용도가 있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서 센터 쪽으로 하지만 이 패스 미스. 왼쪽 측면 열려있는데요. 지금의 선택하지만 수비수가 읽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공격. 자, 오히려 포메이션상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였던 화랑이지만 공격 주도권은 오히려 충무가 가진 채 경기가 초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5분까지 빨간 유니폼의 충무 선수들이 계속해서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방 네. 압박을 통해서 화랑 선수들의 볼을 커트해내고 있는 충무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충무. 자, 지금도 결국에는 지금 모든 선수들이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높게 떴습니다. 화랑 선수들은 이런 역습기를 잘 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왼쪽 측면 강상윤 다시 한번 안쪽에 투입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걷어냅니다.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이상민. 주영민 선수의 볼 클리어링이 아주 훌륭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중간 커트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켰습니다만 공격 숫자가 없었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나는 공. 앞선 경기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골키퍼들의 유소년 축구 선수 경기에서는 골키퍼의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두 팀 간의 골키퍼의 대결도 한번 맞대결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골키퍼가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또한 요즘의 골키퍼 축구 트렌드로 봤을 때는 단순히 공을 막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랑의 이준영 선수는 큰 키를 바탕으로 신체 조건이 좋은 반면에 이제 충무의 조상훈 골키퍼는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어떤 피지컬과 먼 거리에서 슈팅은 조금 높았습니다. 피지컬과 테크닉의 그런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양팀 골키퍼들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의 맞춤 전략, 선수들의 예선전 성적만 봤을 때 나오는 그 공격력이 다시 한번 이번 본선에서도 드러날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3골 이상 넣은 선수들이 3명씩 포진을 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충무와 화랑의 경기에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멋진 슬라이딩 태클로 한번 끊어내는 정재호.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햇빛이 강하게 들이우면서 선수들이 조금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네요. 네. 짧은 터치하지만 걷어내는 화랑. 다시 한번 깊게 연결됩니다. 허덕민 터치 좋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다시 뒤쪽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선수들이 약간은 세밀한 플레이가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양팀 모두 공이 지금 계속해서 공중으로 공중볼 경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조금의 발 무릎 밑으로의 패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아직은 발을 많이 맞춰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팀적인 호흡이 빨리 맞추는 팀이 유리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프라인 조금 뒤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박스 안쪽까지 투입하지만 송준희의 헤딩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잘 들어섰죠? 좋아요. 하지만 지금의 강한 충돌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을 받는 과정에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확실히 송한록 선수가 공을 키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잘 들어서면서 했지만 지금 화랑의 선수들도 아주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 김용민이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는 진행되었고요. 그 이후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허동민 선수가 잘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김용민과 이응규의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경기 진행됩니다. 한 번에 길게 이 터치 왼쪽 공간 열어놨습니다만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선수들이 지금 세 번의 패스 이상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아까도 저희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팀플레이로 녹아드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개개인의 그 어떤 테크닉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점유율을 통해서 선수들 간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간이 짧았다는 점 조직력에서 약점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한 번에 길게 봤는데요. 하지만 이 터치 조금 높았습니다. 지금은 또 크로스였는지 슈팅이었는지 조금 애매한 네. 그런 플레이였는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준영 선수가 아닌 이제 수비 진영에서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슈팅이나 다름없었던 이 장면 조금 높게 연결됐습니다. 골킥으로 연결됐던 공이 다시 이준영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이준영 키퍼의 유니폼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은 화랑에서 자 헤딩 경합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상훈이 잘 잡아냅니다. 침착하게 아주 잘 막아냈네요. 결국 이렇게 힘없는 헤딩 공중에 뜬 볼은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랑 쪽에서 충무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화랑은 지금 바람을 등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화랑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지금의 찬스 달려들어갑니다. 하지만 조상훈이 박스 라인을 지켜내면서 밖으로 걷어내는데요. 다시 한번 컷 강상윤.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확실히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경기입니다. 지금 앞에 코너 플랙이 넘어가 있는 각도만 봐도 정말 45도 이상 넘어가 있어요. 김재영의 던지기 김태영입니다. 짧게 내어줍니다. 박스 안쪽 뒤 끊어내는 송준희 다시 한번 커트. 자 공을 커트하고 나서의 공격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양팀. 전반전 10분이 지나고 있고 또 강한 돌풍이 경기장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조금 짧은 패스로 공격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도 약간 세밀한 패스가 필요했었는데요. 충무로서는 아쉬운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도 이준영이 잡고 있습니다. 이준영의 골킥. 아 역시나 바람을 타니까 확실히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죠. 기존 선수들이 하고 있는 킥력보다도 더 멀리 날아가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다시 또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지금 저희들이 바람의 방향이 어떻다라고 단정짓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것을 잊고 좀 플레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송준희 선수의 아주 활발한 움직임 좋습니다. 왼쪽 측면 날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패스. 그리고 골키퍼 제쳐놓고 네! 왼쪽 살짝 빗나갑니다. 허동민 지금도 아 이준영 선수가 아주 잘 나왔거든요. 자 김용민의 이 감각적인 공간을 보는 패스. 조건우 선수가 돌파하면서 그리고 조건우의 좋은 돌파. 이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이준영 선수도 아주 잘 나왔고 조건우 선수도 골키퍼를 제치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슛을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죠. 조건우가 이준영을 제치는 과정에서 너무 터치가 길다 보니까 각도가 아예 좁혀졌었어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충무 그렇죠. 선수들입니다. 지금 같은 장면은 전체적으로 팀의 사기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터치 이후에 구승민까지 연결됩니다. 오른쪽 측면 김재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굴러갔는데요. 아 지금도 약간의 네, 공이 전개되는 과정에 산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찬우 선수죠. 앞선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경기만큼이나 지금 충무와 화랑 선수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정말 원활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지금 경기장의 하늘을 보고 계신데 정말 신기하게 절반은 또 맑은 하늘 또 절반은 흐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날씨도 경기의 한 부분으로서 선수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높게 올린 공 헤딩 클리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좋았죠?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슈팅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죠. 한번 슈팅 골키퍼의 선방 조상훈입니다. 지금은 18번의 김태형 선수였죠. 앞쪽에서 조상훈 선수와 충돌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자 아, 슈팅 찬스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만 그 슈팅 찬스 살리지 못했고 마지막 슈팅까지 성공했는데 그것을 조상훈이 잘 막아냅니다. 조상훈 선수 아주 감각적으로 잘 막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헤딩 이 혼전 상황 아 이 슈팅이 가져가지 못했던 송호였는데요. 이후에 나왔던 김태형의 슈팅은 조상훈의 정면이었습니다. 뒤쪽으로 쇄도하면서 김태형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슈팅을 해줬네요. 그렇죠. 하지만 양 팀이 조금씩 찬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패스는 하지만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화랑이 조금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높게 줬던 공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높게 줬던 공 조상훈이 잡아냅니다. 그렇죠. 조상훈도 영리하게 시간을 한번 템포 조절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련해 보이네요. 그렇죠. 골키퍼에게 필요한 역할은 또 저런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높게 뛰어놓는 화랑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뒤쪽으로 흘려내 보냈고 다시 한번 이 공 화랑까지 연결됩니다. 왼쪽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쪽에 투입 자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화랑이 계속해서 전진 패스를 통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잘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런 한 번의 성공이 된다면 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시도는 아주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옵사이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수비수가 옵사이드 트랙을 많이 쓰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공격이 그만큼 잘 전개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충무가 조금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화랑의 플레이가 아주 네. 돋보이는 플레이입니다. 지금의 장면 한 발 정도 앞에 있었던 송호의 모습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이번에도 충무의 공격입니다. 지금은 센터 쪽에 오히려 수비수자가 많았는데요. 한 명의 공격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업 요원들이 올라옵니다. 화랑 송준희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중간 커트 화랑 양 팀 모두 조금 수비 라인을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의 라인을 많이 매우 가깝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충무팀 같은 경우에도 4명의 선수가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화랑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간을 활용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충무 같은 경우에는 화랑 선수들의 빌드업 과정에서의 그런 커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화랑의 김대우 감독이 4-2-4의 포메이션을 저희에게 알려줬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4-4-2네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충무 송준희가 조금 더 깊게 두 명의 수비수가 있다 보니까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본인의 진영에서 이런 패스 미스는 좋지 않은데요. 이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공격가는 화랑 김현덕이 한 분에 길게 지금도 화랑 선수가 길게 롱패스를 했는데 세컨볼을 잘 잡아냈죠. 송호가 찔러주는 과정에서 이미 수비수가 읽어냈습니다.
일단 화랑과 충무 모두 점유율을 조금 높여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짧은 패스로 이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공격권은 충무가 가져갑니다. 지금 조상훈 선수가 차느냐 마느냐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상훈 선수가 직접 찹니다. 조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상훈이 직접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충무 선수들은 지금 송준희 선수 주장을 타겟형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볼이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훈 킥 좋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수비수의 헤딩. 송준희의 터치 조금 높았습니다. 공격권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측면에 화랑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송준희 선수가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무로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화랑은 수비 지역에서 박광성이랑 김현덕 선수가 아주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화랑의 김대우 감독이 먼저 교체 카드를 활용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선수가 투입이 대기하고 있고요. 황정원이 투입되고 13번의 강상윤이 그라운드 밖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황정원 선수 드리블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 어떤 화랑의 공격의 루트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남은 시간 7분 화랑이 조금 공격에 있어서 충무보단 조금 어려움 전개 플레이에 조금 어려움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교체 카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경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카트 화랑 왼쪽 측면에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더 많은 공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호 지금의 전개 과정 충무가 잘 끌어내네요. 구승민 선수가 아주 커트를 잘해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송호 안쪽 전진 패스 공간 잘 봤습니다. 송할록이 공격권을 살려내는 과정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지금 터치라인 아웃이 되었다는 부심의 판정인데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는 충무. 구승민이 한 번에 길게 안쪽으로 넣어놓습니다. 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라인 밖으로 이상민의 던지기. 다시 왼쪽 측면에서 오늘 송호를 구승민이 정말 잘 마크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구승민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화랑의 수비를 공격을 아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패스 이찬우가 잘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가 조금 길었고요. 오히려 충무의 공격 상황 빠르게 전개에 나가야죠. 어깨 싸움 계속해서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겨내는 바람에 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18번의 선수를 보고 김재영 선수를 보고 찔러준 패스였는데요. 네. 약간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 김재영을 봤습니다만 조금 길게 연결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화랑. 이번에도 김현덕이 골킥을 준비합니다. 하프라인은 넘어갔던 공 헤딩 경합 오른쪽 측면 공간 열려 있습니다. 교체돼 들어왔던 황종원 하지만 이번엔 조수혁이 잘 끊어냅니다. 이런 계속해서 양팀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절하게 먹혀들고 있거든요. 앞서의 산토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이번 화랑에서도 그런 황종원 선수의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돋보이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황종원 돌파를 시도해보는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두 선수가 쓰러졌고 파울이 선언됩니다. 공격권은 충무에게 넘어갑니다. 신발에 끈이 이제 풀려있다 보니까 황종원 선수 급하게 끈을 묶는 모습이네요. 네. 이번 프리킥 또 조상훈이 준비합니다. 오늘 조상훈 프리킥커의 역할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조상훈 선수가 킥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충무의 킥을 모두 전담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간격을 양팀 모두 좁혀놨기 때문에 뒷공간을 보는 공격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길게 연결 높게 뛰어넣습니다. 헤딩 경합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고 송호가 뒤쪽으로 넘겼습니다만 공격 숫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상훈이죠. 충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드필더와 공격진 사이에 그런 간격이 조금 넓거든요. 네. 저런 플레이를 조금 간격 조절을 하면서 짧게 끊어나가는 것이 충무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킥이 좋은 조상훈. 그대로 파운드 되면서 뒤쪽까지 연결됩니다. 터치 좋았는데요. 하지만 걷어내기엔 오히려 수비수의 발이 빨랐습니다. 허동민 선수가 한번 접고 그대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멀리 나갔네요. 아 지금 결국 조상훈에서 바로 허동민까지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유소년 축구에서는 저렇게 킥력이 좋은 게 상대방의 진영에 한 번에 패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결로 기회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롱스로잉 능력을 가진 송준이 안쪽에 투입시킵니다. 노헤딩! 들어갑니다! 조건우! 조건우 선수죠? 결국인 롱스로잉 작전 좋은 옵션 중에 하나 적중하면서 조건우가 헤딩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송준희의 아주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의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한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건우의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충무입니다. 확실히 조상훈과 송준희 여러가지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빌드업 과정에서 충무가 한 건 해내네요. 그렇죠. 자, 조건우 선수가 계속해서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장면 여기서 송준희의 롱스로잉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뒤로 흘러갔어요. 아무래도 발보다는 손으로 던지는 네. 플레이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자, 이 장면 사실 여기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면서 뒷공간에 있던 조건우가 깔끔하게 헤딩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조건우 선수도 아주 방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헤딩을 해줬네요. 이준영 입장에서는 공이 길게 떨어지니까 이 역모션에 걸렸고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우 선수가 세 골로 이제 팀 내 득점 2위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조상훈의 프리킥. 자, 이렇게 된다면 화랑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보여주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한록 좋습니다. 두 명을 이겨내고 패스까지 정확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측면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황동원 선수를 봤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네. 다시 한번 중원에서 충무 왼쪽 사이드로 왼쪽 사이드 왼발 높게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준영이 잘 막아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자, 이준영과 김재영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이준영이 잘 막아냅니다. 아, 조건우의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게 올라갔었고 사실 앞쪽에 있었던 것이 김재영이었기 때문에 김재영의 머리만 스쳤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의 상황!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상훈이 잘 막아냅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양팀 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뜰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공격 상황에서 황종원이 머리에 맞지 못하면서 조상훈이 잘 잡아냅니다. 이제 정규 시간 남은 시간은 1분. 다시 한번 길게 공격 진영을 봤는데요. 이번에도 조상훈 여기서 헤딩으로 처리하려고 했고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었습니다. 옵사이드 판정.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지금 조상훈 선수는 박스 바깥에 나온 줄 알고 헤딩 처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진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주영민 선수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복부 쪽에 고통을 느끼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행입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큰 부상이 없었으니 다행입니다. 조상훈이 다시 한번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요. 조상훈의 프리킥. 조상훈이 한 번에 길게 뒤쪽까지 흘러갑니다. 자, 화랑이 빠르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지금의 상황 이걸 송준희가 잘 살려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역시 손준희였죠. 뒤쪽 공간 열려있습니다. 슈팅 조금 높습니다. 지금은 골 밑둥을 차면서 공이 떠버리고 말았네요. 완벽한 찬스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만큼 발리 슈팅이 어렵습니다. 네. 심준보 선수였죠. 자, 바운드 된 공을 처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거의 모두 흘러갔고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전반전 충무가 조건우의 헤딩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로서는 아주 송은호 선수의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가 쇄도하면서 좋은 헤딩슛으로 한 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주장이었던 송준희의 이 롱스로잉 전략이 결국 적중했다는 점, 초반부터 송준희가 오른쪽 측면에서 롱스로잉을 계속해서 풀어나갔던 것이 결국 골까지 연결됐다는 점, 감독 입장에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송준희 선수 롱스로잉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에서 중앙에서 드리블로서 공격의 루트를 풀어주는 아주 멋진 활약을 해줬습니다. 반대로 화랑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송호 선수의 움직임이 분명히 좋거든요. 조금 더 활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송호 선수와 송한록 선수 두 선수에게 연결되는 좀 패스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충무와 화랑 남은 25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충무
축구와 대한민국 대표팀 화랑의 경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선수들에게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거의 사실상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그런 신라의 이름을 썼었는데 굉장히 색이 모두 합쳐놓으면 과거 국토초등학교의 김대영 감독 원감이 없지 않으시고 김재영 그리고 송주혁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고 김태형 그리고 송한록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침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송준이 안쪽에 투입시킵니다. 노헤딩 들어갑니다. 조건우 조건우 선수죠. 결국인 롱스로잉 작전 좋은 옵션 중에 하나 적중하면서 조건우가 헤딩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송준이의 아주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의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한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수의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가 쇄도하면서 좋은 헤딩슛으로 한 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주장이었던 송준이의 이 치에 각국의 조국의 기가 걸려있는데요. 네. 스페인기와 브라질 기가 골키퍼 주황식 이나시오 그리고 엠마누엘 이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의 산토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입고 나온 산토스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보셨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고 또 선수가 많이 소통하는 매우 쾌활하고 또 선수가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도 연습할 때 골키퍼 B그룹에서 2위로 올라온 팀인데 두 팀 모두 두 골과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키퍼들 간의 대결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늘색 유니폼의 셀타비고 스페인인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경합 이후에 골을 두 골이나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그 사이 산토스의 득점 득점의 주인공은 7번 안젤로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아 안젤로가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멋진 세레모니까지 정말 재밌게 맞죠? 깊게 하지만 주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주심이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돌파하는 과정에서 전반전 이대로 종료됩니다. 셀타비고와 산토스의 2016 경기국제 유소년 축구대 8강전 첫 경기 1대0으로 안젤로 선수의 1점 앞서는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종료가 됩니다. 네, 셀타비고 루카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루스타프 선수 왼쪽 포워드 자리에 루카스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경기 후반전 이제 시작했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에 앞서고 있는 산토스. 산토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돌파 이제 골키퍼를 루스타프 선수 창공 살짝 빗나갑니다. 하지만 마누엘의 선방과 동시에 추가시간 1분까지 지나갔습니다. 추가시간 1분까지 지나가면서 경기는 산토스. 산토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4강전 선착하게 됩니다. 서울신정초등학교 경기 광일초등학교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도우슈킹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경기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승은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김희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초, 뭐 김진구 선수가 베스트 여기는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자, 충무와 화랑의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맞대결, 충무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송준희 선수의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가 쇄도하면서 골로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지금 골은 한 골 대 제로. 사실 슈팅 개수나 유효 슈팅 심지어 동일하고 파울 개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화랑이 옵사이드가 3개라는 점은 확실히 조금 이 팀 컬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화랑이 계속해서 전진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계속해서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충무가 어떻게 보면 라인 관리를 잘하면서 화랑을 옵사이드 트랙으로 잘 빠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다는 것은 이 화랑이 스피드로 이 옵사이드 트랩을 이겨내느냐 혹은 충무가 계속해서 화랑의 이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랑도 계속해서 저런 옵사이드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화랑으로서는 계속된 저런 침투 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후반전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충무팀에서는 아마 박병규 선수가 교체되지 않을까. 지금 박병규 선수가 교체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랑도 후반전에 계속해서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네.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송한록 선수와 김태용 선수에게 한번 골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화랑 입장에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충무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잘 지켜내면서 또 수시로 이 역습을 함으로써 상대편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무가 교체 카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병규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병규 선수도 돌파와 개인 테크닉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무로서는 좋은 공격 옵션으로서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또 화랑에서도 교체 카드가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랑에서는 천은원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이찬우 선수가 나간 자리에 천은원이 투입되고 있는 화랑. 천은원 선수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화랑의 그런 어떤 센터 세트피스나 이런 포스트 플레이에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충무에서 김재영이 나간 자리에 박병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또 조상훈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교체하느라 멀리 갔다 오고 있어요. 네. 화이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무 선수들은 조상훈 키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상훈 키퍼가 정말 멋진 세이브를 또 하나 기록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후반에 골문은 혼전 상황에서 조상훈 선수 아주 침착하게 골을 막아냈었죠. 네. 워낙 킥력이 좋다는 것이 본인이 지금 프리킥의 대다수를 처리할 정도로 또 먼 거리에서도 본인이 직접 허동민까지 향하는 그런 킥력을 보여줬었던 조상훈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송준희 선수와 조상훈 선수의 다양한 연계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충무로서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되겠습니다. 화랑의 공격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충무가 잘 끊어냅니다. 화랑은 앞서 산투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처럼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충무가 어떻게 그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후반전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공이 흘러갑니다. 이준영 조금 터치가 위험했었는데요. 다행히 잘 마무리 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햇볕이 더 뜨거워지고 저희가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대낮에는 거의 여름이나 다름없는 날씨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뛰어줄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빼냈습니다. 공격권이 계속됩니다. 화랑의 공격. 황종원이죠? 측면. 황종원이 돌파하는 과정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지금 황종원 선수가 측면에서 잘 치고 들어갔었는데요. 중앙 쪽으로. 네. 11번에 박병규 선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조건우의 파울. 여기서 다시 한번 황종원의 돌파 과정에서 조건우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파랑 같은 경우에는 천은원 선수가 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세컨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번 찬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현덕이 사인을 보내고 조금 짧게 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짧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슛!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감각적으로 터닝슛을 한번 날려봤었는데요. 그렇죠. 아쉽게 골대를 살짝 비껴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파운드를 시키면서 골키퍼 키를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그만 크로스바까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화랑이 세컨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짧게 내어줬는데 정확하게 아무도 클리어링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송한록의 슈팅 바운드 되면서 높게 바운드가 됐고 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감각적으로 돌아서면서 터닝슛을 제대로 날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도 다시 한번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화랑의 공격 분위기를 살려봅니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 송호 박스 안쪽까지 진입 뒤쪽으로 내어주는 과정 하지만 각도가 너무 차단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충무의 역습입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지금 1대1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왼쪽 측면 조건우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송준이 오른쪽 측면까지 열어놓습니다. 박병규를 봤는데요. 하지만 조금 방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에 후반 경기 초반에 충무와 화랑이 아주 뜨거운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날씨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공격 아주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 지금 같은 격전의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팀 분위기를 가져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화랑으로서는 경기 후반 초반에 빨리 만의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으로 조건우 그대로 밖으로 벗어나면서 본인이 템포 조절을 해봅니다. 역시나 던지기를 준비하는 송준이. 확실히 저렇게 롱스로잉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그렇죠. 송준이 한 번에 입에도 박스 안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비수의 헤딩. 다시 한번 밖으로. 드로잉 공격이 코너킥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송준 선수가 충무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좋은 송준이다 보니까 이런 역할에서 또 그리고 본인이 스로잉 가져가지 않았을 때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엔드라인 부근에서 라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이준영이 잡아냅니다. 이준영이 조금 빠르게 풀어나가 봤는데요. 헤딩 컷.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방금 전에 송준희 선수가 드로잉 공격을 할 때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동민 선수가 앞쪽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찬스를 또 한번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충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건우의 헤딩 패스 센스 있습니다. 슛! 아깝죠. 빗 나갑니다. 아깝게 골 포스트를 살짝 비껴 나가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 달려오는 속도를 살려서 김용민이 그대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왼쪽 측면 아주 살짝 빗나갑니다. 화랑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낼리만한 아주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조건우의 헤딩 패스가 좋았고 이 공이 흘러들어가면서 오히려 김용민에게 찬스가 났거든요. 그대로 달려오는 속도를 살려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꼼짝 못하는 슈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박병규입니다. 박병규 무리한 플레이는 하지 않죠. 다시 한번 송준희에게. 송준희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조건우, 조건우 트래핑 줬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열어놓습니다. 뒤쪽에 한번 접어놓고 다시 한번 조건우 왼발 크로스 헤딩! 하지만 방향을 너무 많이 꺾고 말았습니다. 아직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박병규. 하지만 화랑도 위치 선정을 아주 잘해놓고 있어요. 송준희 다시 왼쪽 조건우 쪽을 맞습니다. 트래핑을 하면서 공간을 열어놓는 이 감각적인 터치가 좋아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심준보 뒷공간. 자, 크로스가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화랑의 수비진이 좋습니다. 확실히 충무에서는 송준희 선수가 경기에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좌우 측면을 불려주는 패스가 아주 질이 좋습니다. 호동민 하지만 이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충무의 몇 분간의 공격 루트를 보면 좌우 측면에서 조건우와 박병규 선수가 흔들어주고 가운데서 송준희 선수가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정점을 허동민 선수가 지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충무의 이런 공격력을 화랑이 좀 효율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송준희의 던지기 헤딩 높게 뜹니다. 헤딩 경합 과정 빠르게 클리어가 필요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그대로 조건우 잡아놓고 그대로 조건우! 정원우 두 번째 득점! 지금도 전반전 골 상황과 똑같이 송준희가 롱스루잉에 이어서 조건우가 그대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건우의 이 감각적인 터치, 이 터치로 공간을 열어놓고 빈틈 하나를 아주 살쾡이같이 노려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충무로서는 확실한 공격 루트, 송준희, 조건우의 콤비 조합이 아주 훌륭한 빛을 발하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방금 같은 계속되는 공격 상황이 만약 득점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힘들 수 있었던 충무인데 여기서 만들어내네요. 송준희의 롱스로잉 이 헤딩 경합 과정. 자, 이 공이 다시 한번 조건우 앞에 떨어졌어요. 조건우가 한번 접었죠. 침착하게 석으로 아주 모서리로 제대로 꽂아넣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오른발로 접어놓으면서 공간을 확보했고 그 빈틈 하나를 정확히 노려봤던 조건우의 왼발 슛. 점수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충무입니다. 확실히 두 점 차로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박병규죠. 박병규 하지만 화랑 입장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따라가는 점수만 나오면 역전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랑에게도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적극적인 공격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송호 오른쪽 공간. 아, 지금은 같은 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공을 가져오는 조건우. 조건우 한 번 오른쪽 길게.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반대편으로 박병규를 잘 봤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충무는 허리 라인이 훌륭하네요. 조건우와 김재영, 박병규가 좌우 측면에서 흔들어줄 때 송준희가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허리에서의 싸움이 충무가 한 발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발에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충무의 조직력은 마치 오랜 시간 같이 호흡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송준희가 오른쪽으로 잘 내줬었는데요. 확실히 신장이 좋다 보니까 중원에서 공중볼은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끊었죠? 다시 한번 왼쪽 공간 열어놓습니다. 왼쪽에 다시 한번 조건우 원터치 패스로 공간 열어놓습니다. 심준보 높게 올려놓습니다. 올라갔죠? 뒤쪽에서 하지만 헤딩 좋습니다. 화랑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걷어내는 과정 송준희의 발을 거쳐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우측 측면 송준이가 높게 올려놨는데요. 이번에는 잘 막아내는 화랑. 다시 한번 왼쪽 조건우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충무의 공격 루트를 보면 뒤쪽에서 송준이, 심준부가 조건우와 박병규에게 연결을 하고 박병규와 조건우가 안쪽으로 넣어주는 크로스를 올리고 있는데, 화랑으로서는 크로스가 올라온 상황에서 클리어링하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그 크로스를 봉쇄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화랑의 김대호 감독은 황종원을 빼고 권병준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남은 시간, 아직은 물론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따라가는 득점을 위해서 이 교체 카드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화랑도 만회 점수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거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진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인의 이제 성인 경기장의 무대인데, 성인 경기장에서 센터서클 부근에서도 그렇죠. 프리킥을 조상훈이 처리합니다. 확실히 킥력이 좋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지금 전광판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아 그렇죠. 지금 충무가 2-0으로 앞서 네.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충무가 현재 조건우 선수의 득점 2개로 2-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의 전광판에는 1-1 동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빨간색 유니폼에 충무가 2-0으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됩니다. 오른쪽 환상적인 패스, 하지만 이번엔 이준영의 판단이 좋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센스있게 앞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의 패스워크는 거의 사실상 A대표팀급이에요. 그렇죠. 허동민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 박병규의 빠른 돌파, 하지만 막아내는 이준영도 판단이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충무가 서로 오랜 시간 발을 맞췄다는 것처럼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8강전이 동시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나. 지금 다시 또 전광판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무가 현재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8강전이 현재 축구공원 경기장과 이곳 시민운동장에서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선 경기에서 지금 산토스가 셀타비고를 이기고 네. 올라갔고, 그리고 그 상대편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와 BCC의 경기에서 신라가 4-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준결승에서는 산토스와 한국의 신라가 맞대결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먼 거리에서 슈팅을 위로 넘어갑니다. 조수혁의 슈팅. 굉장히 과감한 슈팅이었죠. 지금 현재 그 경기장에서는 니트라와 파나티코스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기의 승자와 4강전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각각 한국팀이 네. 결승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네요. 한국팀끼리 결승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천천히. 방금 전 골키가 송한록이 해갖고 송한록은 원래 지금 수비라인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띄우고, 지금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주었죠. 그렇죠? 하지만 물론 헤딩을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순간적인 점프력이 이제 상대편 키만큼 올라갔습니다. 조건우 선수가 확실히 피지컬 측면이나 어떤 테크닉적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접어놓는 과정, 하지만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지금은 심준보의 파울. 여기서 조건우의 점프력? 오! 정말 거의 상대 선수 키만큼 점프를 했네요. 정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점프력입니다. 마치 외국 선수들 뭐 호날두나 이브라이모비치를 보는 듯한 그런 점프력을 보여줬던 조건우네요. 거의 장면보다 이 장면이 더 화려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화랑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교체 들어왔던 권병준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안쪽에 투입, 센스 있게 높게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헤딩은 그대로 다시 한번 슈팅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성호 따라가는 점수, 중요한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 화랑이 아주 이른 시간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공격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송호가 지금은 침착하게 마무리, 이 장면에서는 깔끔한 처리를 해줘네요. 김현도 선수가 잘 올려줬고 세컨 볼을 김현덕이 센스있게 올려놨고 천운원을 거쳐서 송호의 마무리. 송호 선수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아주 침착하게, 그렇죠, 잘 돌려놨죠. 지금의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점수는 2-1로 앞서게 됩니다.
2대1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사이 교체 카드가 다시 한번 활용이 되는데요. 화랑에서는 16번 선수죠. 정재우 선수. 정재우가 빠지고 그리고 23번 문형진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번에 이준영 선수가 빠지고 23번에 자 그리고 문형진 선수가 정재우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갔고 골키퍼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골키퍼에 이서준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격권 살려봅니다. 어, 드리블 좋습니다. 허동민 안쪽에 허동민 오른쪽 공간 열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가 좀 길었는데요. 이 터치에 박병규가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조건우, 박병규, 허동민으로 이루어지는 이 트리오의 공격력이 충무에게는 아주 파괴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규의 위치 선정도 좋았고 박병규에게 연결되는 그 과정도 좋았습니다만 터치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는 충무 따라오자마자 도망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건우가 킥을 준비합니다. 높게 뒤쪽으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해야 됩니다. 하지만 걷어냅니다. 아 지금의 슈팅 발에 감겼네요. 중거리 슛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수직으로 샘솟는 슈팅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송준희 선수가 커트를 잘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박병규 다시 한번 끊어내는 화랑 뒤쪽으로 자 화랑이 오히려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나오는 충무다 보니까 오히려 화랑이 다시 공격으로 이어가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랑이 지금 따라가는 골을 넣은 이후에 충무의 거센 경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슈팅은 위로 넘어갑니다. 충무의 저런 과감한 중거리 슈팅은 경기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체에 들어온 이서준이 지금 현재 골킥 골키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송한목이 지금 수비 라인에 들어오면서 골킥을 처리하고 있어요. 어, 이 백헤드 뒤쪽까지 연결됐는데요. 이번엔 침착하게 수비진이 잘 걷어냅니다. 조수혁이 아주 클리어링이 좋았죠. 지금 자칫 잘못했다면 완벽하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경기 종료 10분여를 남겨두고 두 팀 간의 계속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화랑도 이 분위기를 타서 한 골 만의 골을 넣는다면 정말 어느 팀이 승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입니다. 왼발로 골문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골문 혼전 상황 조상훈이 잘 잡아냅니다. 지금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올 만큼 선수들 굉장히 재밌는 경기 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오른쪽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 이 문전 혼전 상황을 조상훈이 침착하게 잘 처리해줬어요. 한 번에 길게 연결 이 헤딩 조금 서툴렀습니다. 지금 수비 진영들의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다시 조건우죠. 왼쪽 측면 조건우 한번 접어놓고 다시 뒤쪽으로 홍준이 먼 거리에서 그대로 엔드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랑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송준 선수가 계속해서 중거리 슛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충무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충무. 역시나 조건우가 준비합니다. 충무 입장에서는 지금 화랑이 따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한 걸음 더 도망갈 필요도 있어요. 왼발킥이 굉장히 좋은 조건우거든요. 조건우 짧게 헤딩 들어갑니다. 허동민 지금도 조건우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허동민의 헤딩슛 충무가 한 발 더 달아나네요. 자 충무 여기서 코너킥 상황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허동민의 득점 다시 한 걸음 도망갑니다. 점수는 3대1. 조건우 선수가 킥력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코너킥 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허동민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머리를 잘 갖다 대면서 다시 한 골 만들어내는 충무네요. 조건우의 왼발 아 지금은 완벽하게 허동민과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충무의 공격진인데요. 그렇죠. 아 여기서 완벽한 처리. 하지만 송준이가 다시 한번 한 골 더 노려봅니다. 송준이 세 명을 뚫어냈는데요. 골키핑해냅니다. 하지만 수비 숫자가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지켜낸 송준이 이겨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송준 선수 대단합니다. 여기서 수비수 발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같은 편 선수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경기가 잘 풀리면 굉장히 신나거든요 선수들. 자 반대로 화랑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스피드와 이 킥력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한 골을 넣은 순간부터 충분히 공격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다시 한번 노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헤딩 정확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높게 슛! 위로 넘어갑니다. 심준보 지금은 심준보 선수가 세컨볼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터닝슛 제대로 잘 돌아섰거든요.
자, 각도가 가까웠기 때문에 심준보가 과감하게 노려봤었고 그 심준보의 슈팅이 아쉽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충무의 교체 카드 박병규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선웅이 메꿉니다. 박병규 선수 교체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그 교체 카드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충무 공격진이 오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줘라, 얘기. 자, 반대로 화랑 입장에서도 분명히 공격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아, 지금은 또 김현덕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공을 살리는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던 김현덕. 같은 편 선수도 가서 지금 저희도 현장에 들렸습니다만 괜찮은지 물어보고 뭐 옷도 다 털어주고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아요. 아, 골 장면 이상으로 아주 그렇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뭐 어느 순간에 되면은 지금은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만 한 유니폼을 입고 뛸 수도 있고 또한 어느새 태극마크를 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특지가 차중공 하지만 수비수자가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을 노려봅니다. 한 번에 길게 한 게 김용민입니다. 앞에는 박경섭. 다시 한번 뒤쪽 공간으로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 라인 안쪽에 살려냅니다. 김용민 엔드라인 쪽으로 살려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서준이 잘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충무의 양쪽 왼쪽에서 올라오는 공이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공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측면 돌파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무가 공격 루트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화랑이 던지 공격. 용민의 동기 화랑 선수들도 지금 표정이나 플레이를 봤을 때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하지만 이면에 조상훈이 빨랐습니다. 이번에 조상훈 선수가 볼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조상훈의 킥 높게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팀 간의 대결의 템포로 봐서는 두 골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드밴테이지가 적용됐습니다. 오른쪽 잘 봤죠? 오른쪽! 하지만 이번에도 방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박병규 선수가 뛰어들어갔었는데요. 속도가 조금, 아, 공의 스피드가 조금 빨랐습니다. 네. 방금 전 1분까지만 해도 1분 전만 하더라도 권병준 선수는 지금 두 번이나 빠르게 공간 침투 패스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른쪽 라인 밖으로 오른쪽에서 충무가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거의 던지기 나올 때마다 성준이 선수가 당당히 등장합니다. 성준이 선수의 저 드로잉 실력이 정말로 코너킥을 계속해서 연상시키거든요. 네.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는 공격입니다. 송준이 한 번에 길게. 아, 지금 헤딩 처리 조금 혼전 상황이었는데요. 뒷공간 트래핑 무리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조건우. 오늘 조건우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안쪽에 투입 하지만 끊어냅니다. 헤딩 경합.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이번에는 화랑이 역습 찬스입니다. 한번 접어놓는 과정 하지만 이미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송원준 선수의 세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길게 던지기 공격. 지금 지금은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었거든요. 마음이 좀 급했어요. 송원준 선수 핸드볼 그렇죠. 자,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송한록 선수가 나갔다라는 판단으로 잔신이 손으로 잡고 말았어요. 이런 실수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경기를 통해 배우면 됩니다. 길게 경기 하지만 송한록이 해결해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역습이죠. 숫자 많거든요. 지금 파랑 선수들 측면에서 가운데로 올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30초. 이번에 길게 다시 한번 봅니다. 화랑 선수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렇게 롱볼보다는 짧게 짧게 빌드업을 통해서 이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 송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끊어냅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지금 충무 선수들이 화랑 선수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 저 빌드업이거든요. 그렇죠. 짧게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상대편 수비수를 참 잘 유도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제대로 걷어내기 힘들죠. 송호가 잡아냅니다. 왼쪽 측면 송호 올려놓는 과정. 아, 여기서 마지막 터치 골킥으로 선언됩니다. 지금도 송호 선수가 걷어내고 나서 본인의 발에 맞고 나가버렸어요. 송호 선수도 너무 아쉬워하고 있네.
맞춰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만 맞춰서 본인이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당구를 보는 것 같았네요. 흰 공으로 빨간 공과 파란색을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랑에서 교체 카드가 활용되는데요. 지금 교체 카드가 활용되는 과정, 지금은 교체 카드를 지금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경기가 멈춰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체 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심도 지금 시계를 멈췄죠? 네, 공격권은 조상훈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권은 충무. 지금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교체는 미뤄집니다. 그리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충무의 공격. 하지만 이번에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뚫어내는 과정, 이번에는 충무의 파울. 공격권은 화랑. 실의 허리 쪽에서 송준희 선수와 심준부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그리고 공격 미드필드와 경합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충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권병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아마도 화랑은 그 교체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네. 화랑 입장에서는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랑 여기서 한번 끊어냅니다. 경기 좋았죠? 다시 한번 권병준을 봤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권병준 선수를 향해 나가는 패스가 자주 시도되고는 있는데 네. 그 속도와 스피드 면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랑입니다. 그렇죠.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충무와 화랑의 대결,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이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8강전은 모두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한번 툭 찍어 차준 공, 여기서 밖으로 걷어냅니다. 박경섭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 송준이 정말 길게 던집니다. 송준이 선수는 그냥 제자리에서 던졌는데도 네. 굉장히 멀리 나가네요. 아직 나가지 않았거든요.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잘내주고 송준이의 슈팅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이번엔 송준이 선수와 심준부 선수에게 살짝 내주는 플레이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자, 지금 라인 싸움을 할 때 라인 밖에 있었던 이은규 선수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은규 선수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랑의 공격.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모두 추가 시간도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길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터치 좋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 하지만 여기서 밖으로 걷어냅니다. 아, 이번에는 이윤규 선수가 감각적으로 올려줬었는데요. 그거를 충무 수비 선수들이 잘 터치해놨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길게 송하는 공을 밑으로 내렸던 것이 바로 이런 킥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코너킥 상황에서는 조상훈이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화랑 선수들도 승패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득점을 넣겠다는 이런 의지는 충분히 칭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화랑 선수들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박수받을 만합니다. 네.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네이트 좋습니다. 한 명 제쳐냈고 두 명째 제쳐냈습니다. 왼발 끌어서 짧았고 이 공은 조상훈이 잡아냅니다. 경기 막판에 화랑 선수들의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조상훈 한 번에 길게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더 뒤를 거쳐서 더 높게 올라가 보는데요.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2016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8강전 두 번째 경기 충무가 화랑의 3대 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충무가 이렇게 된다면 일단 조건우 선수가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송준희 선수와 함께 엔드라인 근처에서 스로잉 플레이 이후에 조건우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를 두 골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박병규 선수도 한 골을 넣어주면서 좌우 측면에서 충무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화랑 선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지만 화랑 선수들 분명히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한 경기 막판에 어떻게든 득점을 넣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랑 선수들도 승리는 충무 선수들이 가져왔지만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화랑 선수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번 시즌이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화랑 선수 들도 더욱더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오늘의 승리팀인 충무의 김대영 감독과 오늘 최고의 활약을 해줬던 조건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와 대한민국 대표팀 화랑의 경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선수들에게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거의 사실상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그런 신라의 이름을 썼었는데 굉장히 패트 모두 합쳐놓으면 과거 국토초등학교의 김대호 감독님이 언감이 없다고 이재영, 수준이 그리고 조수혁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통해 수태영 후보 한독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통해 수태 마쳤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충무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두 골 1도움으로 이번에 세 득점 모두 관여했습니다. 충무팀 조건우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승리부터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본인이 득점에 엄청난 관여를 해줬는데 본인이 기억했을 때 어시스트와 득점 두 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첫 번째 골 헤딩한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났어요. 사실 조건우 선수는 이 중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측 측면에서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점프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없는데 그 예전에 육상부를 다녀가지고 멀리뛰기 하면서 그런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본인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한 어떠한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지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저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그 베일 같은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4강전 그리고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승하고 또한 이번에는 득점을 했을 때 별로 큰 세레모니가 없었는데 혹시나 득점하게 된다면 어떤 세레모니 혹시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밝힐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의 카메라를 향해서 하트 같은 거 날려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 모습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활약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충무의 조건우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던 만큼 이 선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충무의 김대영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사실 초반과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에 많은 전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따로 전후반 이 라커룸 대회에서 지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기 와서 예선을 치르면서 조직력이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 애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뭐 똑같이 한 겁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 골, 특히 초반에 나온 두 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송준희 선수의 롱스로잉을 활용한 전략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 따로 지시를 하셨다거나 혹시 준비한 전략이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송준희 선수 같은 평상시도 제가 좀 자주 많이 봐왔던 친구고 또 나름대로 드로잉이라든지 뭐 킥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수비력 이런 게 다 좋았기 때문에 어떤 뭐 조직력 아니면 또 전술 차원에서 따로 지시한 건 없고 평상시 저희가 여태까지 예선을 치르면서 해왔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4강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팀이 아닌 다시 한번 외국팀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국팀을 만났을 때 감독님이 따로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부분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금 뭐 이게 컨디션 조절만 되면은 좋은 경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분위기만큼이나 이 분위기를 살려서 4강전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둔 충무의 김대영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8강전 두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선 경기를 통해서는 이제 산토스와 신라의 경기가 결정이 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충무와 그리고 타 경기장에 진행되는 진행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 4강전 두 경기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4강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대편에는 신라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쪽에서는 충무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팀 간의 결승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4강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축구와 대한민국 대표팀 화랑의 경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중석에서도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선수들에게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거의 사실상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그런 신라의 이름을 따서는 굉장히 세트 모두 합쳐놓으면 과거 국토초등학교의 김대호 감독님이 멋가 명장이고 이재영 그리고 추지혁 선수가 베스트 라이너북에 넘어 이태영 후보 송한독 선수가 베스트 라이너북 선수를 마쳤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중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화랑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안쪽에 투입시킵니다. 노헤딩 들어갑니다. 조건우 선수죠. 결국 이 롱스로잉 작전 좋은 옵션 중에 하나 적중하면서 조건우가 헤딩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송준희의 아주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의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한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수의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 선수가 쇄도하면서 좋은 헤딩슛으로 한 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주장이었던 송준희의 이 호동민까지 향하는 그런 킥력을 보여줬었던 조상훈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송준희 선수와 조상훈 선수의 다양한 연계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축구로서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되겠습니다. 화랑의 공격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공간 잘 끊어냅니다. 화랑은 앞서 산투스 이번에도 송준희의 던지기 헤딩 높게 뜹니다. 헤딩 정합 과정 빠르게 클리어가 필요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그대로 잡아냅니다. 그대로 정원우 정원우 두 번째 득점. 지금도 전반전 골 상황과 똑같이 송준희가 롱스로잉에 이어서 조건우가 그대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건우의 이 감각적인 터치, 이 터치로 공간을 열어놓고 빈틈 하나를 아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헤딩은 그대로 다시 한 번씩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송호 따라가는 점수 중요한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 화랑이 아주 이른 시간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공격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대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짧게 헤딩! 들어갑니다. 허동민 저거는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허동민의 헤딩슛. 충무가 한 발 더 살아나네. 자, 충무 여기서 코너킥 상황 만족하게 만들어내면서 허동민의 득점. 다시 한 걸음 도망갑니다. 점수는 3대1. 저거는 선수가 킥력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코너킥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허동민 선수가 아주 2016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8강전 두 번째 경기 중국과 화랑이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